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알비더스 얍비 가젤을 소개하려고 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친구가요, 알비더스 얍비라고 하는 가젤고요. 이 가젤은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긴 수염도 있고요, 더듬이도 있고요. 보이시죠? 다리가 무척 많죠? 몇 개인지 여러분도 한번 세어보세요. 자, 이 친구는요, 지금 완전히 작은 친구고요. 실질적으로 제 손하고 비교해보면 제 손가락, 검지 손가락 정도 되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다 크면 아주 아주 멋진 모습이 되는데요. 짜잔, 다 크면 요런 모습이 되겠죠? 이 친구가 알비더스 얍비라고 하는 가젤입니다. 짠, 지금은 베이비라서 색깔도 아직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고요. 등갑 색깔하고 집게 마디 색깔하고 아직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죠? 자, 이렇게 크는 친구인데요. 자, 이 친구는 저희는 지금 비트를 먹이면서 키우고 있답니다. 조금 더 크면 전용 가젤 사료를 먹일 예정인데요. 애기 때는 비트를 먹여도 잘 커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를 먹여볼 건데, 비트가 뭘까 궁금하시죠? 자, 이렇게 열대어, 모든 열대어들이 먹는 사료이긴 한데요. 보이시나요? 아주 작은 알맹이로 되어 있고요. 이 정도 주면 너무 많은 양이래요. 그래서 조금의 양을 가젤에게 한번 줘볼게요. 가젤은 위에 떠있을 때보다 밑으로 가라앉을 때 먹기 시작하는데요. 자, 비트는요, 바로 가라앉지 않고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지금 제가 물 위에 띄워놨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물 위에 지금 띄워놨고요. 이게 조금 있으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젤 친구가 맛있게 먹을 겁니다. 자, 가젤 친구가 기다리는 동안, 자, 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가젤 친구들은요, 여러 마리 같이 넣으면요, 서로 싸움을 해요. 그래서 다리가 부절될 수도 있고, 집게가 부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한쪽이 없어지거나, 집게가 한쪽 없어지는데, 그래도 탈피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자라서, 탈피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재생이 된다고 해요. 배에 있는 지느러미들 보이시죠? 수영을 아주 잘하는 친구죠? 자, 비트가 떨어지는 동안 우리 가젤가 열심히 지금 냄새를 맡고 움직이고 있어요. 잠시 보고 계세요. 아이고 배고파. 어디서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아이고 배고파. 빨리 떨어져라. 빨리 떨어져라. 우리 가젤 지금 잘 보세요. 다리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알비더스 얍비 노는 모습도 아주 귀엽죠? 저희는 이렇게 혼자 지금 단독 사육을 하고 있고요. 사료는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주고 있답니다.
자, 이제 사료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와,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진다. 자, 잘 보세요. 저 집게발을 이용해서 아주 잘 먹어요. 잡고 잡고 입으로 냠냠냠. 잡고 잡고 입으로 냠냠냠. 너무너무 잘 먹는 우리 얍삐. 정말 잘 먹어요. 그리고 먹는 만큼 성장 속도도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손가락, 검지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됐는데 한 마디가 금방 큰 것 같아요. 알비더스 얍삐 가재는요, 가재 친구들은 보통 탈피를 하면서 크죠. 자, 때마침 오늘 이 친구도 탈피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떤 게 탈피 껍질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기 앞쪽에 있는 게 탈피 껍질이에요. 자, 단독 사육하는 어항인데 가재가 두 마리가 되어서 깜짝 놀랐대요. 알고 봤더니 탈피한 껍질이었고요. 탈피한 껍질이 정말 가재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죠? 오늘은 스마일러의 알비더스 얍삐 친구의 먹방 영상이었습니다. 알비더스 얍삐가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